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세한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 1, 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도농 복합이라는 말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면적이 많지 않아 녹지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고 산림 농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 행위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 행위 허가제를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에도 광주 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아가려면 광주시에 어떠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 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러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행정적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중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도 도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접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이 추진한 2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2단계 배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와 연계한 배후 지역의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2030 광주 도시 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로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압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주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 도입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며, 세부 사항으로 광주 역세권 2단계 사업은 장지동 191번지 1원에 사업 면적 45만 281제곱미터, 사업비 3,810억 원의 규모로 추진했고,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은 곤지암읍 분잠리 155번지 1원에 사업 면적 17만 2,048제곱미터, 사업비 1,970억 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배후 지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역세권 2단계는 2021년 6월에 주민 공람 공고 및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곤지암 역세권 2단계는 2021년 2월에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사이 광주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왔고, 광주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언론에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 허가 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이해하기 힘든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대 광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20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군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지역 개발 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광주군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군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반대와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토지 이용 계획안 변경 요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민원이라 생각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부분과 설득할 부분은 그것대로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광주시가 그간 무슨 사유로 이렇게 더디게 행정을 추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 집행부는 2021년 광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이후 약 2년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지주 면담, 3급기관 사전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또한 착실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광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군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 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광주군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행위 허가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 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대규모 공공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대형 용역이 최초 계획대로 일정을 맞춰 착공, 완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예산 확보 및 각종 교통 환경 영향 평가, 관계기관 주민 의견 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추적하다 보면 주관부서의 느슨한 의견 협의 과정 때문인 사례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군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이런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며 본 사업의 세밀한 사업 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읍, 곤지암읍, 도청면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이주훈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금년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혜로부터 벗어나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관내의 여러 축제와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였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상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관악축제인 2024년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간의 축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에 따른 주민 불편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은 부지 면적 약 184평방킬로미터로서 광주시 전체 면적 431평방킬로미터 대비 43%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특성상 일부 역세권 및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생활공간이 분산되어 있는 산간 벽지 지역이 많아 자가용 없이는 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버스 노선 현황을 보면 관내 전체 버스 정류장 총 1,279개소 중 도청면은 82개소로 버스 정류장 설치 개소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시 전체 버스 운영 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노선은 총 93개 노선이며 이 중 곤지암 생활권역이 61개 노선을 차지하고 있어 1일 5회 이하 노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청면 일부 지역에서는 곤지암역이 개통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역까지 한 번에 운행하는 노선이 없고 곤지암읍의 경우 만선 복합문화시설이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의 부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월읍의 경우에도 외곽 지역에서 시내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현 능평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의 심화로 인해 지역 주민분들이 교통 불편을 겪는 상황 속에서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 신규 도로 개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로 최근에는 신현 양재 광역 콜버스 그리고 능평 신현 지역과 강남역을 경유하는 서울 동행버스가 도입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곤지암 도척 지역의 경우 그나마 대중교통의 거점이었던 곤지암 터미널마저도 폐쇄되는 등 생활 여건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으로 천원 택시 운영 등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올해의 경우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7월에 운영이 중단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간 벽지 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달성함에 있어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 벽지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호소하는 읍면 또는 마을 이장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향후 본 지역과 관련된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체계 수립 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주시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는 소외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교통복지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혜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원 조예란입니다. 먼저 개면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그간 세계 가나 컨퍼런스 유치, 광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 능평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각종 문화체육시설 개관 등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강주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근래 화두였던 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 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더불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서의 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1977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2009년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돗물 생산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였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급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최초 위탁 시 정수장 총 8만 4천 톤, 가압장 35개소, 배수지 8개소 규모였던 상수도 시설이 현재 정수장 12만 4천 톤, 가압장 114개소, 배수지 12개소로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며 2040 광주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강역 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세한 시장님, 이러한 여건에서 광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확충 계획,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해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립을 통해 도시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2016년도 7월에 재수립한 이후 기준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2000년도 11월에 착수하였고 계획상 2016년부터 5년이 지난 21년에는 이미 재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등으로 재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 권역의 하수처리 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계획 하수 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기반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경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광주시 청년 인구는 9만 8,064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특성상 지역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중추적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상 청년 고용률은 23년 9월 기준 46.5%로 전체 고용률인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 역시 5.2%로 전체 실업률인 2.5%에 비해 두 배가 넘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 국제 정세 불안으로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청년들의 취업 시계는 정시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광주시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청년 전담부서를 일자리 경제과에 신설하였고 청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을 통해 광주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기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통계 자료나 조사 자료가 없어 광주시 청년 계층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관내 청년 정책, 청년 관련 정책들을 사회적 흐름으로 급변하는 현상 해결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관련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입지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해당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남, 오포, 초월 지역 등의 청년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임대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사업 공간을 확보해
그 공간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의 투입 없이도 광주시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등록된 광주시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단 3건의 정책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성남시는 12건, 용인시 8건, 양평군 9건 등이 등록된 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결과입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장님께 더 적극적인 청년 정책 추진과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 자랑할 만한, 청년들을 광주시로 불러들일 만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한정된 시의 예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예우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삼아 광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토대로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청년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 자료 및 현황 자료 작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정책의 사업 장소 다양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노력한 기업 유치 실적 및 활동, 그리고 향후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청년들의 미래는 광주시의 미래와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성패에 따라 광주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기획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경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 방안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유지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는 총 19,416필지, 926만 9,919평방미터에 이르며 그중 지구단위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등 기반시설 사업이 가능한 필지는 대략 33필지에 317만 7,655평방미터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전철 노선 추가 및 서울과의 근거리 여건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에 속합니다. 또한 출산 가능 인구가 경기도 내 최고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 편익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며 이 시점에서 광주시 소유 토지에 대한 정비와 함께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이 완료된 광주시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 태전지구의 기부채납 시유지 활용 이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3지군의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당의 사업 시행자는 2015년 기부 체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7년 준공 당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토지를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 2019년 해당 내용을 지적했고 광주시는 2020년 소제기를 하여 1심 판결 결과 광주시 일부 승소하였으나 다시 항소가 제기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또한 이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채납된 태전 5, 6지구 내 기부채납 토지도 현재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벌동 공공청사 예정 토지는 2000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2020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3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그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효를 피하기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2024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이번 정례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며 기부채납 받은 시유지가 있음에도 사업 목적을 못 정해 사업 진행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전체에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기부채납지 현황을 답해주시고 이러한 시유지의 현 상태와 잠재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의 잠재적 활용 방안 검토와 함께 시유지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대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유지 활용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3회 임시회 당시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읍면동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됨을 이유로 생활 폐기물별 배출량 변동에 따른 문제, 즉 도시 미관 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더 진중한 고민과 함께 효율적 생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합리적 방안 모색 요구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미흡한 내용으로 본 의원도 수긍하기 어렵고 현장의 주민들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광주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상실됨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이자 이들을 대표하는 광주시 의원으로서 적극 행정을 통한 효율적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재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산업, 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업용 건물이 즐비한 대로변과 빌라가 많은 마을 안길별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을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퇴근 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수거 활동 시간 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의 과도한 업무 분배 및 이에 따른 사전 사고 발생 요소 제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행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행정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상기 네 가지 검토 사항을 제시하며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 업무 분담을 재배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든 지금보다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우리 광주시 거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동 개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 얇고 넓게 분포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폐기물 양을 조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장 오늘뿐만이 아닌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광주 시민과 공직자, 시의원이 함께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